낭만 닥터 김사부 3 차은재로 돌아온 이성경입니다. 모두의 마음이 정말 낭만 닥터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다시 올수 있었던 것 같고요. 그만큼 너무 감동인 것 같고, 네, 모든 순간 정말 아무리 어떠한 상황이 와도 힘들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건 저희가 지금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기적적으로 저희가 다시 뭉치고 돌아온 만큼 네. 그 어느 때보다 더 마음껏 깊이 누리시고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말씀도 좀 이렇게 이쁘게 잘하실까요? 네. 그리고 3년 만에 다시 뭐 치료하고 수술하고 하는데 좀 익숙하셨는지도 궁금하고, 아까 말씀해주셨다시피 각자 일정이 다들 바쁘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즌3에 합류해야 했던 이유가 궁금합니다. 네, 저도 이유가 없습니다. 당연히 저는 둘 다음에 식구고, 그럼. 네, 당연히 제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고, 환자가 이렇게 넘쳐났는데 제가 어디 갑니까? 오구 잘한다. 네. 그리고 은재도 좀 많이 변화했죠. 어떨까요? 네, 은재도 굉장히 의사로서는 당연히 더 프로가 됐고요. 인간으로서는 당연히 아직도 허당끼 많은 귀여운 네, 그런 친구이지만, 어쨌든 은재의 삶에서 확실한 거는 어떠한 선택이든 좀더 의사답게, 더 성숙하게 판단을 하는 친구가 된것 같고요. 제가 사실 좀 연기를 하면서 조금 더 성장하고 조금 더 멋있어진, 그리고 연기적으로도 아쉬웠던 부분들이 생각이 나면서 보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. 근데 그때 자칫하면 잃을 수 있는 은재의 뭔가 은재만의 매력과 이런 귀여운 부분들을 잃지 않게 현장에서 감독님께서 굉장히 코칭을 많이 해주셔서, 아, 맞아, 은재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하고, 제가 뭐 이렇게 은재가 이런 매력을 어필해야지 하지 않아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필이 되던 은재만의 매력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. 오, 네, 그래서 예. 되게, 맞아, 은재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하면서 되게 발견하는 재미들도 있었고요. 또 3년 만에 의료 현장에 왔잖아요. 굉장히 반가웠고 자신이 있었고 다 기억이 나서 너무 기분이 좋았었어요. 네. 와, 체질이신가 봐요. 너무 재미있었거든요. 시즌 2 때도 수술하거나 이런 이렇게 처치하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재미있었어가지고 또할수 있어서 굉장히 좀 힘들긴 하지만 네, 되게 재미있었습니다. 시청자와 함께 우리 이성경 씨도 시즌3를 기다렸던 네, 걸로. 저도 팬이기 때문에 예. 기뻤습니다. 좋습니다. 네, 우리 옆에 계신.